기어타임즈. 벤더 커스텀샵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글자글자글. 네, 오랜만에 승태씨와 함께 팬더 커스텀샵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승태씨랑 저랑 이 티셔츠가 굉장히 비슷한 티 아닌가요? 거의 뭐 질감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느낌이? 네, 저는 와이프가 사줘서 네. 짜증나네. 네. 요새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결혼 장녀 캐릭터 우리 승채씨의 신혼생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네, 커스텀샵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샵 뭐 저희가 이제 늘 기타마다 조금씩 다르다 같은 뭐 연도라고 하더라도 시리얼 바이 시리얼 그런 리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늘 뭔가 했던 그런 연도의 기여를 봐도 또 어떨지 그런 디테일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게 이런 또 팬더 커스텀샵 리뷰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팬더는 아니었지만 이런 헤비렐릭의 기타로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리뷰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내쉬 베이스였는데요. 와. 내쉬 베이스가 이제 승태 씨가 진짜 좋아했던 진짜 좋아했어요. 헤비렐릭의 굉장히 좋은 그 잘 만든 헤비렐릭의 예를 보여줬었던 맞아.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그 내쉬 베이스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쉬 베이스가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으면서도 초고득점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84.5 스커드를 하면서 거의 최상위 베이스에선 점수가 나왔는데 맞아. 그리고 이게 뭐 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PB55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비슷한데 얘는 77.5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즈 베이스 그 JB63이 유독 이제 점수를 잘 받았던 거였고 그게 지금 사운드가 35, 35가 나왔는데 오늘이 팬더 2021 타임머신 1961 재즈 베이스는 가격이 거의 600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할인 가격 기준으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배 막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운드 점수가 과연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줄지 아니면 또 능가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펜터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스쿼드를 돌렸었던 대표적인 기어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기어죠. 이게 재즈베이스 5현 저희가 245만원짜리 했었는데 그때 사운드가 27, 28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면 30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약간 살짝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뭐 옵션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런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딱 들었을 때 감동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게 72.5 물론 고득점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팬더에서는 조금 팬더의 그래도 그런 브랜드 파워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초고득점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쵸, 오히려 네, 내쉬가 의외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뽑아냈던 거였고요. 근데 오늘 지금 승채씨가 거의 지금 표정이 제가 베이스를 잡았을 때 대충 이승채의 텐션을 알고 있는데 대충 오늘 텐션이 그때 내쉬 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만큼의 행복도가 지금 표정에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간 오늘 약간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네요. 커스텀샵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고득점을 받았었던 게 피노 팔라디노. 피노 팔라디노 시그니처가 이게 600이었거든요. 이게 승채 씨가 37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승채 씨가 사운드적으로는 거의 제일 많이 준 점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 내쉬 베이스하고 조금 다른 게 내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35, 35, 32, 33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피노 팔라디노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사운드가 37, 34 총점으로 오. 치면 84, 76 이러면서 보이네. 편차가 8점이나 나왔던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80점이라는 게 다른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뭐랄까 우리의 의견이 합치된 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서로 호불호가 좀 갈렸던 오늘 타임머신 1961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를 하면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95만 6천원 이게 할인가 가격이에요. 건속가는 773만 6천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8cm 무게는 4.25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는 두께는 38에 픽가드까지 해서 39 12프렛 뒷둘레 83mm이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에 1960 재즈 베이스 유쉐임 넥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오픈기어 네, 역시나 랠릭이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죠. 이런데도 다 녹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묻어나요. 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너트 너비 38.1mm 플랫 라미네이티드 AAA 로즈우드 지판
지팡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20 미디엄 점프 프렛이고요. 커스텀 샵 핸드워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이 2 볼륨 마스터 톤인데 요거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브릿지는 포스헤드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스 헤드입니다. 자, 컨트롤이 지금 2 볼륨 원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네. 이제 1961년도 재즈 베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6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스펙이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요게 이제 전통의 스펙이 되었죠. 2 볼륨 원톤. 그래서 볼륨 노브는 이제 좀 크고 이 톤 노브가 한 단계 이제 작게 스몰 사이즈로 딱 되어 있어서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2 볼륨 원톤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재즈 베이스가 이제 처음 출시됐었던 연도가 1960년도인데 6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노브가 멀리서 딱 보면 두 개 딱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옆에 스택으로 그쵸. 톤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 볼륨 2톤인데 노브 자체는 스택 노브로 두 개 되어 있었던 것이 61년도에 2 볼륨 1톤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두 개. 오히려 시작했을 때 스택을 썼단 말이야. 신기해. 저는 야 이게 스택이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간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정말 약간 그거 뭐 스택이 먼저였을 거라는 예상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스토벌룸 원톤으로 지금 굳어진 상태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픽업 두 개 다 올리고 네. 톤 다 올린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끝! 네. 앞에 픽업입니다. 좋네요. 지금 픽업 덮개가 있어서 커버가 있어서 네. 그 위에서는 못 치고 네, 그 언저리에서 좀 쳐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이야, 신기하네. 자, 뒤에 픽업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팬더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하면서 모범생 같다 스튜디오 최적화된 사운드 막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확실히 커스텀 샵에 그 이걸 쳤을 때는 그런 모범생 같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그 막 인생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사운드의 깊이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질곡, 인생의 굴곡 같은 게 느껴지는 되게 멋있는 그런 소리가 나요. 좋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장난 아니네.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밸런스 정말 한마다 사운드도 레벨링도 너무 잘 돼 있고. 진짜 정말 잘 만들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그러게요. 드네요. 네, 그러게.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좋아요. 이게 확실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즈 베이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네. 그 톤 노브를 최대한까지 뽑아줬을 때 하이가 쨍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감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즈 베이스 치고는. 물론 하이 대역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이 대역 아주 잘 살아있는데 전체적인 사운드 기조가 좀 따뜻한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야, 이거 진짜 공간계 한번 들어볼게요. 공간계. 아 되게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클랩 들어볼게요. 다 올리고 쳐야죠 뭐. 아 진짜 소리가. 야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세 개가 디펜스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네. 칠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뭐. 자 이번에는 제가 맨날 재즈비 있으면 부탁드리는 거 있죠? 브릿지 픽업에다 놓고 딱 디디디디디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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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이제 기어에 따라서 이 플레이를 쳤을 때 그 미들 로우가 별로 없고 하이 쪽이 쨍쨍 짝찌기찌기찌기자 이런 애들이 있고 뚱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미들 쪽에 살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후자고요 느낌이. 그리고 확실히 그 뭐랄까 그 재즈베이스의 기본적인 어떤 땡땡함 쨍쨍함 이런 사운드보다는 전체적인 풍성함 따뜻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운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거만 들어볼게요. 개인 사운드만 들어볼게요. 오버드라이브 걸어서. 네 이거 앞에 발라드 할 때 느린 거 할 때는 앞에는 앞에 픽업만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첫 네 두 번째는 픽업 두 개 다. 네. 네. 두 번째 밖에 돌 때는 픽업 다 연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자, 이거를 승지 씨한테 뭐 약간 좀 치명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자. 고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어, 그렇겠지.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지. 자, 네시 베이스 JB63 미디엄 에이지드. 가격대가 달라졌다. 가격대가 다르긴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 자, 둘 중에 하나를 준다 했을 때 뭘 받아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쉬가 올드 팬더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에 숨어 있는 뉘앙스는 대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쵸. 정말 좋은 오리지널을 봤을 때 정말 좋은 팬더를 봤을 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빈티지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그런 대안들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좋은 팬더를 봤을 때는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이게. 이렇게 좋은 소리가 팬더병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리가 팬더병을 만든다기보다 이 오리지널리티가 좋은 소리라는 걸로 우리한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 맞아. 이게 기준이 된 거지. 맞아. 이게 뭐 음향학적으로 뭐가 더 좋은 소리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뭐더그 기술적으로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좋은 빈티지 기타 소리란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베이스를 평생 동안 단한 대만 소유해야 한다면 어떤 베이스를 갖겠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도 당연히 그 올드팬더의 재즈 베이스 커스텀 샵에서 나온 좋은 거한 대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재즈 베이스 취향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아직까지도 팬더 커스텀 샵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주는 게 아니고 가성비를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면 내쉬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소비자 합니다만, 입장이라면 예. 그렇죠. 근데 누가 준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죠. 많겠지. 이걸 받겠지. 산다 그러면 저는 산다 그러면 내쉬를 살 거고. 산다 그러면 이걸 살 거야? 내쉬 사면은 원래 예산에서 230만 원을 줄일 수 있어. 산다 그러면 좀 네.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한 줄평. 산다 그러면? 네, 제안주평은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 우주에서 제일 네, 멋있어요. 우주에서.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중년, 베테랑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죠. 네. 이거 너무 잘 읽었는데?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결국 팬더의 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승채 씨 사운드 38. 지금까지 역대 최고 사운드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는 하지만 12. 어쩔 수가 없죠. 편의성 17. 그리고 디자인은 18 해서 총점은 85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그래서 총점은 80점. 평균 점수는 82.5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비교 대상이 있죠. 내쉬의 JB 63인데 승채 씨는 63에 비해서 사운드 점수를 3점이나 더 주셨어요. JB에 비해서. 저는 JB와 동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승채 씨는 피노 팔라디노를 37 주셨는데 그거보다도 1점이 높은 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승채 씨가 생각하는 이상에 정말 가까운 베이스 사운드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가성비가 이제 우리가 그때 내쉬를 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5,600만원짜리 커스텀샵 뺨 때리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15, 16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좋은 만큼 가격이 600이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많이 깎아먹었죠. 12, 11.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성비에서 4점, 평균 4점을 깎아먹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운드에서 이제 하드캐리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총점에서 크게 차이 났나요? 내쉬는 가성비 됐던 이거 이게 확실하게 좀 끌고 갔기 때문에 84.5라는 정말 가성비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한 많이 점수가 나왔고 지금 82.5인데 가성비에서 4점을 까먹고도 이만큼 나왔다라는 건 진짜 선방했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비슷해요. 18, 18, 18, 19. 네. 요렇게 지금 역대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80점대 초중반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거 되게 좋은 비교 대상이네요. 그쵸? 그세 가지. 내쉬 피노 팔라디노 그리고 그 커스텀샵 2021 아주 특징이잖아. 좋네요. 특징이 다 다르니까. 이게 또 같은 커스텀샵 모델이라고 해도 또 모델에 따라서 무조건 80점이 다 넘어가지는 않고 우리 그뭐 기타 때도 그렇지만 70점대에 머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특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재즈 베이스에서 오는 어떤 프리미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재즈나 프리시전의 이런 기본 모델들이 좀 점수를 잘 받는 편이고 약간 좀 특수 픽업이 사용되고 막 이러면 이제 뭐 편의성 이런 유저빌리티 부분에서 조금 내려가고 사운드 쪽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재즈 베이스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82.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재밌는 시리즈를 저희가 해볼 건데요. 사돔스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네, 메이드 인 저머니의 사도스키 2021년형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는데 그래 봐야 뭐
헤드머신 좀 바뀐 거, 헤드 좀 바뀐 거, 네. 그 차이고, 그냥 예전에 있던 그 모델 스펙 그대로 사운드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스쿼드를 적용해서 한번 새롭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3시간 연속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우스키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